랑카위 호텔인데요. 더 빌라 랑카위라는 곳입니다. 예. 조그마하고 조용한 예 빌라입니다. 저랑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어떤지? 동남아의 빌라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쪽이 문입니다. 예, 아까 전체 바깥쪽이었고 이런 분위기 해놨네요. 예. 들어가시면 아 풀장이 있습니다. 중앙에. 동남아의 숙박이 좋은 게 풀장이죠. 꼭 풀장이 있는 곳을 하시기 바랍니다. 돈 아낀다고 분위기만 좋고 네, 그런데 네, 동남아의 숙박은 풀장입니다. 왜냐하면 같은 가격이거든요. 네, 풀장이 있으면 한국은 비싸지만 네, 싸거든요. 한국에 비해서 네, 꼭 풀장인 숙박을 하십시오. 동남아 가십시오. 식사하는 곳입니다. 예, 식사하는 곳이 있고요. 저 앞에 앞쪽이 리셉션입니다. 좋네요. 말끔하고 리셉션이고 리셉션 앞에 식당이 같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6,000원인데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안에서 밖에서 다시 한번 뛰어보세요. 생각보다 뭐 분위기가 좋네요. 여기 방 연결돼. 들어가 볼까요? 이쪽이 방인데 분위기가 있는데요. 분위기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네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우리 랑카이 오실 때 이쪽을 숙소로 잡는 것도 괜찮고요. 가격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. 랑카위 빌라에 풀장이 있고요. 조용히 보내기에는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. 오늘 가족분, 한국분 가족분이 네 분 가족인데 여기서 묵게 되네요.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.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.